네. 트리플 주사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주사암 공식은 기본형으로부터 제4전위형까지 5개 폼에 대한 세쌍 공식이에요. 세쌍이라는 것은 1도, 4도, 5도를 말하는 거죠. 주삼이죠, 주삼. 주요 사망.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1도, 4도, 5도의 공식란에 1도, 4도, 5도 공식란에 다섯 폼별 세 쌍이 나타나고 있죠. 이세 쌍은 도레미솔라가 각각 세 개씩 중첩되면서 순환하는 15개의 폼 공식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1도, 4도, 5도 공식란에 도레미솔라가 3개씩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의 도솔미폼의 첫 번째 폼이 도폼이죠. 그리고 제2전위형의 두 번째 폼 도폼이고요. 그 다음에 제3전위형 세 번째 폼이 도폼이고요.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레폼은 제1전위형의 첫 번째 폼, 그 다음에 제3전위형의 두 번째 폼, 그 다음에 제4전위형의 세 번째 폼이고요. 그 다음에 미폼은 기본형의 세 번째 폼이고요. 제2전위형의 첫 번째 폼, 제4전위형의 두 번째 폼이죠. 그 다음 솔폼은 기본형의 두 번째 폼이고요. 제1전위형의 세 번째 폼, 제3전위형의 첫 번째 폼이죠. 그 다음에 라폼은 제1전위형의 두 번째 폼, 그리고 제2전위형의 세 번째 폼이고요. 제4전위형의 첫 번째 폼이죠. 이렇게 세 개씩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15개의 폼 공식이 된 겁니다. 이것을 트리플 공식이라고 하고요. 이 트리플 공식은 바로 애드립을 할 때에 어떤 임의의 영역에서 주삼화음을 스케일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폼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원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선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고정도법음과 이동도법음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기본형부터 제1전형, 제2전형, 제3전형, 제4전형까지 다섯 포지션 그 폼별 스케일이 인데요. 이 다섯 개 포지션별 1도, 4도, 5도의 각 오음들은 사실 모두 어떤 키, 그러니까 어떤 조의 조성 음계입니다. 여기서는 다장조니까 다장조 음계가 되겠죠. 다장조 음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장조의 경우는요, 다장조의 경우는 순음계 혹은 뭐 자연음계라고 하고 순음계라고 하는데, 이 자연음계, 순음계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음계입니다. 이동이 없는, 조의 이동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음계이기 때문에 다장조의 경우는 항상 고정도법으로 음을 읽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장조의 음 이름이라는 것은 고정음이에요. 고정음. 다장조의 음 이름이 바로 다른 조에서 고정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조들, 다장조 외의 모든 조들의 경우는 조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도법 음으로 바뀌고 또 이동도법 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고정음과 이동음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장조에서 다른 조로 바뀌었을 때, 다른 조로 이동을 했을 때, 혹은 뭐 다른 조일 경우에 고정음과 이동음의 개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다장조의 경우는 도레미솔라의 고정음이 바로 영어 음 이름으로 CDEGA라고 말을 하죠. 이 CDEGA는 이동음으로도 그대로 도레미솔라라고 읽는 거예요. 이동음으로 도레미솔라로 읽게 되죠. 그러나 라장조로 이동했을 때, 라장조로 이동했을 때 도레미솔라가 영어 음 이름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DEF#AB로 바뀝니다. 이때 영어 음 이름 DEF#AB는 라장조에서 도레미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F#AB를 라장조에서는 도레미솔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고정음을 나타내고 도레미솔라 하는 이태리만은 음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 음 이름은 조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영어 음 이름은 조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코드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음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쓰는 거죠,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C키, D키, E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C코드, D코드, E코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C음, D음, E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말 음이름, 한국어 음이름은 다라마바사가 나다죠. 한국어 음이름은 조성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음명을 나타내는 데도 쓰입니다. 두 가지로 쓰여요. 근데 코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코드, 라코드, 마코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장조, 라장조, 마장조 이렇게 조성을 나타내고 다음, 라음, 마음 이렇게 음을 나타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두 가지로는 쓰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태리 음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솔라는 단지 음명으로만 쓰입니다. 뭐 도키, 도조 뭐 이렇게는 쓰이지 않죠. 그리고 도코드, 레코드 이렇게도 안 쓰입니다. 오로지 도음, 레음, 미음 음 이름으로만 쓰여요. 그래서 이태리 음 이름은 고정음은 물론 이동음, 그러니까 조성별 음 이름으로 쓰이는 겁니다. 조에 따른 음 이름을 쓰는데 이태리 음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장조에서도 도레미솔라고 라장조에서도 도레미솔라, 마장조에서도 도레미솔라예요. 어떤 조에서든지 다 이태리 음 이름은 도레미솔라로 읽히는 겁니다. 그게 이동음이에요. 이러한 고정음과 이동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것은 그 폰별, 포지션별, 오포지션별 1도, 4도, 5도의 그 스케일을 보시면 가로 안에 폼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기본형에는 도폼, 솔폼, 미폼이고 제일 전형에는 레폼, 라폼, 솔폼, 그 다음에 제2 전형에는 미도, 라폼, 제3 전형에는 솔레도폼, 제4 전형에는 라미레폼 이렇게 포지션별로 폼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1도, 4도, 5도에 대한 각 그 1도, 4도, 5도에 대한 이동음으로 표현한 폼 명칭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트리플 공식의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